전현희 위원장님 옆에서 모셔 옆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내가 윤석열을 무너뜨리겠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윤석열 이제 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최전선에 쓰셨습니다. 선봉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내가 국민권익 위원장 할 때 네가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했나? 이제는 내 차례다, 그죠? 네. 네, 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네. 제가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신호탄이 공수처에서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썼던 당군 이래 네. 첫 감사원 전반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공수처에서 제가 이 사건을 고발한 이래 약 네. 1년 가까이 치밀하게 수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네. 사실상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수사 그냥 놀았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라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준비 끝에 준비가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의 네. 이 활약 우리가 좀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이틀 동안 했죠? 아닙니다. 그제도 했고요. 아마 한 3-4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압수수색에서 어떤 걸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상당한 물적 증거들이 확보됐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뭐 사실상 공수처가 그동안 1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공수처가 놀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한 증거와 뭐 이런 관련 법령 검토 이런 것은 정과학보 모든 게 준비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서 조사를 한 대여섯 차례 받았고요. 네. 갈 때마다 거의 밤샘 12시 자정 넘어까지 그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를 했고 또 실제로 이 정권에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직권남용이다라는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 네.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퇴시킨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는 뭐 상당수 확보를 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아니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 표적과 타겟은 중심 인물은 유병 정호죠 사무총장. 네. 유병 아니 갑자기 이름이 유병호. 유병호죠. 네.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저질렀던 이 전행 그리고 그 어떤 공식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뭐 언론에 뿌리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뿌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고 네.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던 게 감사원이었고 바로 유병희 총장이었는데 유병희 총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정권에서 지난 정권과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을 네. 감사원과 검찰 두 그렇죠. 권력기관을 활용을 했는데요. 네. 감사원은 검찰과 달리 네. 이런 증거 수집이나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재량의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량의 범위가 넓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법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찰에서 뭐 컴퓨터나 포렌식을 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 범위만 포렌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광범위한 포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특정한 범위만 아니라 권익위의 경우에는 포렌식을 할 때 그
컴퓨터의 소유자의 그 모든,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째로 프렌식해서 사실상 모든 그런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원이 그런 식으로 프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를 한 거를 검찰에 넘겨주는 네. 그래서 검찰이 접하기가 어려운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협조를 하면서 민주 진영을 탄압하는 네. 그런 역할을 양축이 한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 의사를 탄압할 때에 먼저 언론에 네, 그 내용을 흘리고 네. 여기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감사에 착수를 하고 감사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감사를 거쳐서 그걸 이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여기에 국민의힘 여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언론에게 이제 모멸감을 주면서 사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하고 네. 뭐 이런 이제 양상이 저는 이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지만 대검에서 이제 제 사건이 좀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뭔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수사를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수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도중에 그 압박감과 공포와 이런 거에 못 이겨서 대부분의 이제 기관장들이나 전 정부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사퇴를 하죠. 항복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네. 이미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에도 환경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임기가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한 거는 직권남용이다 네. 판결을 했거든요. 이 말은 대법원은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권력을 남용해서 사퇴를 시킨 것은 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뭐 지금 방통위에서도 이루어지는 네. 뭐 방문진이라든지 예, 이런 KBS 사장, 네, 이런 임기가 정해진 뭐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물러나게 하는 이것도 엄밀히 보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권력을 악용해서 그 일종의 그 위장된 합법으로 위장된 꼼수 행정 절차로 이 사퇴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충분히 직권남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감사원과 검찰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전 정권의 인사들을 탄압을 하지만 네. 그것은 자신들이 이미 판결을 만들었잖아요. 그 윤석열 검찰 사단이 수사를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거 다 직권남용이라고 법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그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러다음에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고 필요하면 또 구속영장도 칠 테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감사원이 했던 일들이 다 밝혀지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마치 검찰과 검사원 두 권력기관 축을 활용해서 통치를 하고 탄압을 했고 옥죄했던 건데 한 축이 그럼 상당히 좀 와해되거나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축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현실화되면 네. 감사원 권력기관의 윤석열 정권을 지탱하던 두 가지 축 중에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이 끝나면 네. 이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피고발인들을 다 소환하겠죠.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소환 조사를 해서 이제 뭔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렇죠.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도 윤석열 검찰 사단이 현직 네. 환경부 장관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형 2년을 받고 그렇게 고초를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이 대비를 시키면 이 사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러나지 않았지만 네. 우리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감사원 감사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실상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명백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이 사건을 사실상 지시하고 시행한 그 분들은 환경부 판결에 의하면 상당히 긴장하셔야 된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뭐 네, 그런 말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수처장 임기 한 4개월 정도밖에 네. 안 남았다 그러던데, 뭐 또 수단을 쓸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그 점이 좀 염려가 돼요. 그 부분도 뭐 역시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네. 공수처가 과연 대차게 글쎄 말이에요. 이 강하게 이 정권의 그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본 공수처는 네. 이 사건에 임하는 각오는 정말 남다르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네. 굳건하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또 그런 정권을 견제하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만든 기관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정권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심지만 굳다면은 네. 정권의 그 압박도 사실 무용지물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이 공수처를 한번 믿어보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것이 네. 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중심 결국 공수처장인데요. 네.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된 인물이니까 또 이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또 뭐 잡아오고 또 해임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그건 바로 직권남용이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4개월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네. 이제 관건은 그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적어도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시간이 좀 너무 짧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미 1년간의 그 수사나 증거 수집 이런 네. 걸 다 마친 상태로 거의 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로 감사원 압수수색을 해서 필요한 일부 남은 증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지금 KBS의 남영진 이사장 문제라든가 지금 어제 해임됐던 KBS 김희철 사장이라든가 그 외에 물론 권태성 위원장은 다시 이제 복귀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 이들이 무도하게 직권남용을 통해서 해임시키고 쫓아냈던 모든 그 공직자들 그런 사실상 다 직권남용 제로 같이 걸 수 있는 우리 공수처에서 그걸 풀어낸다 그러면은 줄줄이 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겠네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예. 권력을 남용해서 악용해서 사퇴시키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요. 네. 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바로 윤석열 검찰 사단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검찰에 의해서도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사퇴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미 지금 확립이 돼 있는데 네. 이 정권이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무시하고 좀 약간은 또 좀 더 위장된 꼼수를 써서 권력을 남용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뭐 윤석열 검찰 사단은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뭐 방통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도 전혀 그걸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일깨워 주는 거고 이번에 공수처에서 한 번 더 지난번 검찰이 했던 그 내용에 비슷한 수사를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이미 있고 이 검찰이나 법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은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이런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악용을 해서 사퇴시키는 것은 측근 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사실을 모두 다 잘 아시고 조심하시라.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권익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앞으로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송 기관장들 이런 경우에도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사실상 적법을 위장한 그런 꼼수, 탈법적인 그런 수단이거든요. 이것도 권력에 개입돼 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라고 제가 이 권력을 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감사원이 상당히 유병해라든가 유병호라든가 아니면 저 누구야 원장이 이제 그런 사태를 맡게 되고 그리고 감사원이 상당히 와해되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환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쫄지 않겠어요? 특수부 저 사단 말고 다른 검사들은 야 이거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예, 맞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을 상대로 이번에 공수처가 한 40여 명의 공수처 검사랑 수사관들이 감사원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높다. 네. 그리고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그렇지.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 이거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원이 조용하잖아요. 네, 조용해요. 지금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다 틀렸는데도요. 그래서 감사원도 지금 굉장히 움츠러들고 굉장히 그 사실 쫄아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그러니까 감사원을 이용한 정권의 그동안의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이 지금은 사실상 그러네요.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더 이상 이 제가 하나하나 감사원의 대부분의 그 감사원 법령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또 조작 감사 명예훼손 보도 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정말 그야말로 촘촘하게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다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동안 법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전 정권을 탄압했던 것이 다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의 장관들, 방통위원장들 이런 분들 비롯해서 지금 법을 위반하고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직권 남용의 행위들이 다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똑같이 그런 잣대로 본다면은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권 뭐 대통령실이나 이 권력기관들이 무도하게 법을 위반하고 판례에 위반되는 그런 직권남용 행위들을 하는 것에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과 수사가 제동을 건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감사원도 지금 말씀드리겠죠. 소강상태네요. 네. 감사원에서 요즘 없어요. 얘기가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뭐 한두 달 내에 자꾸만 가시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버티는 두 개 기관이 감사원과 검찰이었는데 검찰인데 그럼 검찰도 상당히 이제 검찰도 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식구들이 있고 지들 미래가 있는데 세월왕 세고 들어갈 순 없잖아. 지가 몇몇 핵심적인 놈들 빼고는 그러면은 사실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축들이 상당히 와야 되는. 예. 그럼 윤석열 정권이 버티기가 뭐 쉽지 않아지는 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이 정권에 지금 사실 지지율이 사상 유례 없이 정권 초반에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당히 무너졌는데 그나마 이 정권을 유지하는 동력은 이 권력 기관을 활용한 이런 이제 사실상의 탄압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숨죽여서 거기에
그리고 이제 언론들도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네. 있고 언론들도 지금 굉장히 그 쫄아 있는 맞아요. 이런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그 사실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 검찰이나 이런 맞아요. 그 권력을 활용한 이런 이제 수사에 네. 그 굉장히 쫄아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 모두가 숨죽여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과 검찰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또 국정원 이런 권력 기관을 활용한 이 윤석열 정권의 그 현재 동력이 사실상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공안 통치가 와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그 기관들이 자신들이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 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던 그런 행위들을 사실상 자기 검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말 안 듣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수그라들고 스스로 이제 권력 기관들이 자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상 이 정권의 중요 국정 동력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고안 통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또 법원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인 이제 이 분위기가 이 정권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VIP께서 많이 격노하시겠네요, 앞으로. 밑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경로를 해서 박정훈 대리가 자꾸만 경로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또 내부의 고발자가 계속 외부의 그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제보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 때지만 그 육성 발언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네, 네. 공개가 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권력 기관이 힘을 잃게 되면은 이런 내부 제보나 이런 이제 그 불리한 정권에 불리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무너지는 봅니다. 거죠. 네. 역대의 독재정권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지고 국민항쟁이 일어나고 야당이 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 지네들이 공안 통치하는 법칙도 있지만 이 공안 통치하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적 법칙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 예.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하다. 네,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여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걸 네. 증명을 했고요. 네, 아무리 독재를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이긴다. 맞아요. 그리고 사필귀정,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도 한번 갔다 오셨죠, 위원장님? 네.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초기에 갔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는 대표께서 그래도 힘이 있으시고 결기에 차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몸이 쇠약해져서 예. 건강에 또 정말 이제 제가 의료인의 한 사람을 볼 때는 생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그 출구 없는 단식 투쟁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야당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 더 이상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또 야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하고 항쟁해서 이 정권을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이 탄압을 끝장내자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준 거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그런 단식을 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나 의미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네. 진짜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마 대표께서 그냥 쓰러지기 전에는 스스로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 국민들의 그런 요청에 강력히 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정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릴까요? 정말 정말 지금 보니 간절하게 지금 보니까 네. 좀 이제 바뀌고 있나요? 네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야권을 단합시키는 이번 단식의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처럼 이렇게 이제 뭐 내부 분열을 한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네. 이제 잦아들었고 정치원도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에서도 단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동력을 이제는 이 무도한 정권을 향해서 쏟아낼 때가 됐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에 그 체포동의안 청구하고 그걸 갖고서 또 방탄국회다 하면서 또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이런 정치적 술술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께서 그 이런 이제 방탄의 조끼를 입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뭐 사실상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 할 구속을 시킬 만한 네. 증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이 일종의 야당 분열 그런 예. 작전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럴 때에 대표께서는 나는 이제 그런 그 방탄 조끼를 입지 않겠다 그런 이제 네. 결기를 보이셨고 네. 그런 말씀하셨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예. 대표의 뜻이고 네. 그리고 영장 심사를 스스로 받겠다라는 게 대표의 뜻이지만 예. 그렇지만 민주당 야권 국회의원들은 대표의 뜻과 무관하게 예.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런 검찰의 이 꼼수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단식 투쟁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면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투표권으로 검찰에 대해서 이 무도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리고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단합된 힘으로 부결을 시켜서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어젠가 그 저런 아가리에다가 우리 대표를 넘겨줄 수 없다. 네. 그런 발언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예. 네.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전현 위원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뭐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정말 네.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고 또 이중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제를 많이 하셨지만 네. 이제는 우리 민주 진영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숨죽여 있지 않고 또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으로 이 정권의 응징에 또 승리의 불화살을 이제 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꼭 함께 이 정권의 무도한 정권의 항쟁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우리 전현 위원장님이 앞에 서 계신 것 저도 같고요. 저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함께 네. 네. 우리 이제 국민의 총반격이 시작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힘내시고요. 주변도 독려해 주시고 우리 진현희 위원장님 그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장 PD님 우리 네, 댓글 혹시 준비됐나요? 네. 전현희 위원장님 네. 격려 댓글 있으면 좀 네. 네, 읽어서 좀 힘을 얻으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대통령감이라는 얘기가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참 외모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님 예쁘다는 이런 거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외모 판꾸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전다르크라고 투다르크 다음에 또 전다르크 뭐 이런 식으로 여전사의 이미지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네. 앞서 싸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많이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런 댓글도 또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한 지가 꽤 됐는데요. 네. 국민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너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전까지 사람을 받으면서 이렇게 투사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참 윤석열이가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조용히 이렇게 참 잘 살고 말이에요. 있는 아주, 예. 사람을 또 이제 네. 의료인이시다 또 변호사 하시고 예. 근데 완전히 제가 전번에도 한번 또 그 어렵게 출연하셔서 느꼈는데 오늘은 그 한 달 이후에 더 바뀌신 것 같아요. 반갑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대감을 주시는 정치인으로 많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예. 이동구 씨가 전현희 위원장님 훌륭합니다. 네, 정말 멋진 분입니다. 예,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힘차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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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